Welcome back to a brand new episode of Stylecast. I'm your host, John. And I'm Medio. Oh my God, John,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Absolutely. It's yeah? just 4 more days to go, guys. And we are getting ready big time. We got our Christmas chair here. Yeah. Our Christmas hats. Hats. And even a rocking reindeer just in front of us. Oh my God. Christmas is one of my favorite holidays. Right. Same for me. It's actually incredible. And especially in Korea, on Christmas Day, you can see a lot of couples all yeah. around mm-hmm. town. But mm-hmm. I actually prepared something. You prepared something? Yes. What is it? For you. For me? Yeah. What is it? Stay tuned. I can't wait. Oh my God. Okay, close your eyes. Close my eyes. Okay. Are you ready? I'm ready. Okay, now you can look. Okay. What the hell? What is it? I have you a ready? Position. It's hard for me to say this. Oh my God, John. What is it? But now I'm ready. What? It's almost Christmas. Yeah. To me, you're perfect. Oh my God. What is it? Oh, forever Stylecast. Absolutely. Man. I love you, Stylecast. We love you. Merry, Merry Christmas from Merry us Christmas. And the whole team. So, actually. Yeah, you prepared this. Yes. Yeah? And I'm very excited because for today's very special episode, our concept will be Christmas blind dates. 맞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솔로 남성분들의 소개팅 신청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딱 한 분의 사연을 선택해서 오늘 그분의 소개팅을 주선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분의 VCR 한번 볼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희 스타일캐스트의 그 사연 신청하신 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맞으시구나. 네, 아. 아니 근데 너무 멋있으신데 네. 여자친구 없는 거 진짜 맞아요? 아, 네, 진짜 없어요. 어? 와, 근데 키도 되게 크시고 네. 혹시 모델 하세요? 아니요, 모델 안 해요. 키가 아. 되게 크신데 몇 센치세요? 187이요. 어, 와우. 와, 그럼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그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이고 지금 아직 학생이고요. 그리고 연기 전공이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오, 19살? 네, 19살 네. 분이 우리 스타일캐스트에 신청하셨어. 그죠? 근데 크리스마스에 소개팅 받고 싶다고 신청하셨다던데 네. 어떻게 우리 스타일캐스트에 신청하게 아, 되셨는지? 예, 또 곧 20살이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또 처음 여자친구하고 보내보고 싶어서 아. 신청하게 됐습니다. 와,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민호 씨의 네. 그 이상형 찾아볼 텐데 네. 근데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 저 좀 귀엽고 네. 네, 좀 사랑스러운 스타일 좋아합니다. 성격은요? 성격은 좀 밝고 긍정적이면 좋겠어요. 그 꼭 이상형 그 여자에게 네. 꼭 해주고 싶은 거 있다면서? 아, 네. 나중에 그 이상형인 여자친구가 생기면 네. 네, 피아노를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아, 너무 로맨틱하다. 그러면 우리 민우 씨의 이 피아노 연주를 들으려면 우리가 네. 이상형의 여자분을 꼭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민우 씨, 우리에게 파이팅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제 이상형이 나타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되신다면 네, 피아노도 자주 쳐드리고 같이 여행도 같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죠? So, let's yeah. find this guy, his woman. Okay. All right. Let's go. Free hug입니다, 여러분. Free hug. Stylecast free hug. We need people. People. Free hug 해드려요, free hug. 여러분. 찾았어요. Free hug 해드릴게요, 여러분. 네. 크리스마스.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향수 좀 뿌리고 올 거. 자, 이게 맞네요. 나 그러게 나만 프리어 가 있네. 저만 간판이요. 아, 이제 팔아드릴게요. 네. 이분 좀 팔아드릴게.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네 스타일캐스트에서 나왔는데 프리어그 해드리거든요. 와, 네. 프리어그. 혹시 솔로이세요?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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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시네. 남자친구 없고.
남자친구 없으시고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듬직한 사람이요. 듬직한. 솔직한. 잘 맞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프리오가 하세요. 아이고. 아 듬직하신 분 좋아하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듬직하진 않잖아. 저요? 듬직하다고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프리허그 해드려요. 프리허그. 저기. 이 친구. 안녕하세요. 저희 프리허그 해드리고 있는데 셀캐스트에서 네, 프리허그 하실래요? 네. 프리허그!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거 인터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너도 하지 프리허그. 프리허그? 저한테 프리허그. 네, 남자만 오니까 남자는 여기 예쁜 미료씨랑 허그 하고 싶잖아요. 그러게 왜 남자친구들만 다니지? 그쵸? 아무리를 둘러봐도 남자친구들 여자 많이 없네요. 여자친구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여기 또 남자 있어요. 그니까요. 네. 정적. 그리고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쵸. 다 도망쳤어요. 아이 저도 가네요. 프리허그. 네. 해줄게요.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키가 너무 커서 까치발을 들어야 되네. 자, 크리스마스에 뭐 해야 돼요, 원래? 크리스마스에서 원래 한국에서는 연인들이랑 보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솔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들은 연인을 그쵸? 만들려고. 찾아야죠. 네, 찾아야 되죠. 그래서 다들 프리허그 간판 들고 나가야 돼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저도 한번 들고 네. 나가 돌아다녀볼까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올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나 되게 고민이었는데. 그렇죠. 네. 혼자서 짜장면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프리허그를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저도요. 좋은 진짜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또 주는 느낌. 그렇죠. 외롭지 않고. 그래요. 있네요. 여자분 또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타캐스트에서 나왔는데 프리허그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도 돼요? 네, 네. 해도 됩니다. 누구한테? 하시고 싶으신 분에게 하시면 돼요. 언니한테. 아, 진짜요? 오세요.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네. 지금 솔로세요? 네, 솔로예요. 아, 지금 솔로예요? 네, 솔로예요. 남자친구 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좀 댄디한 남자? 댄디한 남자. 네. 오, 좋은데요? 멋있는데? 네. 이정재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이정재 같은. 많이 눈이 높으신데. 그래서 솔로신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남자 클라이언트도 네. 아까 그 이상형이 좀 귀여운 여자, 좀 사랑스러운 여자. 그렇죠. 네.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눈 표정만 보면 되게 사랑스럽네요. 한번 저희 그 소개팅에 한번 응해 보시려는지 마음이 있으신지. 그렇죠. 솔직히 한번 받아보는 거죠. 칭찬해 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자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 렛츠고. 고고. Alright, we're back in the studio, which can only mean one thing. It is makeover time. Yeah. But I can't see our clients. Because we have them waiting separately. Oh. So we can surprise them. Okay, so this is very exciting. So who shall we start with first? Should we start with Mina or Mino? Let's start with Mina. Alright. Okay? Come join us, Mina. Ooh. 아까 저희가 거리에서 먼저 뵙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허그를 하다가 메이크오버를 하게 된 정민아라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 21살이요. 네, 21살이다 씨. 네. 근데 남자친구 없는 거 맞아요? 너무 예쁜데?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네, 정말 확실하죠? 맞아요. 네. 저희가 아까 소개팅 해드린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좀 솔깃? 그러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댄디하고 이정재 네.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이정재? 이정재. 어렵다. 그렇죠. 이런 남자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오늘 혹시 받아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세요? 저는 너무 진한 화장만 하다 보니까 이제 블링블링한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렇죠. 우리 민아 씨는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고 하시고 네. 또 우리 소개팅 상대자인 민우 씨는 되게 귀엽고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죠? 그렇죠. 그럼 맞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 전문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미나 씨는 약간 화려한 파티 메이크업을 원하시는데 소개팅 상대자인 남자분은 되게 귀엽고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을 원하시거든요. 좀 가능할까요? 글리터나 이런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활용해서 또 청순한 메이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바로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볼까요? 잠깐요. 왜요? 우리 미나 씨가 소개팅할 남성분을 위해서 장기를 준비하셨대요. 개인기요? 네, 개인기. 되게 예쁘다. 진짜요. 근데 상대방이 이거 보면 진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relating this show, hairstyles or makeup styles, please send in your questions with the hashtag #stylecast and ask. 미나 씨의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한테 온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메시지 되게 많은데. 좀 봐볼까요? BAP Youngjae Love wants to know for blind dating makeup, how do you keep the perfect skin look? Any tips for the day before the date actually? 이런 수분을 좀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건조하거나 화장이 들뜨면 이제 화장이 좀 두꺼워 보이고 네. 전체적으로 화장을 좀 많이 했다라는 티가 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0시에 자야 돼, 밤 10시에. 새벽에 자면 안 돼. 새벽에 자면 안 돼요? 응. 아이고, 그러면 제가 망했네요. 어떡해요? 몇 시에 잤어요? 아, 저요? 저 원래 새벽 4시 전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피부가 맨날 되게 건조하고. 예, 건조하고. 네, 미루 씨는 뭐 팩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잘 안 하는데 네. 어제 좀 일찍 잤어요. 일찍 잤어요? 네, 어제 10시에 잤어요, 저. 10시? 네, 그랬더니 오늘 좀 피부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너무 좋으신데요? 오! 미료 화이팅! 땡큐! 그리고 우리 최은희 씨가 소개팅 성공 기법 스타일캐스트를 매주 보시는 겁니다. 메이크업, 헤어까지 다 네. 채널 고정, stay tuned! 지금 뭐 하세요? 눈 밑에 네. 섀도우 바르고 있어요. 섀도우요? 네. 그럼 라인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죠? 전체적인 눈에 맞춰서 너무 네. 많이 빼는 것보다는 네. 좀 적당하게 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그 색깔 있잖아요. 색깔은 그거 원래 검은색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색깔로 해야 돼요? 아무래도 검은색을 다 바르게 되면 좀 세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세 보이는군요. 블랙으로. 누나 블랙으로 하는 거요? 네, 블랙으로 하는 거라서. 그럼 미로 씨 소개팅 많이 해봤어요? 저요? 네. 저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약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 다닐 때 한두 번 해보고 네. 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크리에이트한 방법으로 연락처 따야죠. 크리에이티브한 네. 방법으로? 네. 뭐 어떤 게 있을까? 서점 가서 그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혹시 이 책 보셨어요? 되게 재미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와. 다음에 또 추천 받으시려면 저한테 연락처 주시라고?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 네. 자연스럽다. 아닌 것 같죠. 포인트 섀도우는 너무 어둡지 않게 들어가려고요. 네. 좀 너무 많이 음영감을 주게 되면 네. 네,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고 요즘에 남자분들은 음영 메이크업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여기 그 포인트 섀도우라고 하셨죠? 네. 포인트 섀도우하고 섀도우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보이게 하게 네.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베이스고 네. 베이스 섀도우고 네, 포인트 섀도우 같은 거는 색감이 좀 있어서 네. 이제 포인트로 줄 수 있는 네. 부분적으로 아이라인은 눈을 떴을 때 좀 동그래 보이는 눈 모양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눈꼬리는 조금 아래로 내려서 3분의 2 지점부터는 살짝 밑에 쪽으로 떨어지듯이 그려주는 게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눈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는 이게 삼각존이라고 하죠. 여기 지점에
좀 채워서 포인트 컬러로 살짝 그라데이션 시켜줄 거예요. 글리터를 바를 건데요. 글리터는 눈 앞머리 부분에 소량만 발라주는 게 좋... 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홍조가 있어서 네. 그 좀 붉은 계열이나 핑크빛보다는 보라, 주황? 위쪽으로, 눈 바로 위쪽으로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보라색이나 주황색을 바르는 게 좋나요? 네, 아무래도 보라색을 많이 바르시긴 하는데 또 잘못 바르면 좀 떠 보일 수 있어요. 네. 그 부분만 하얗게 되거나 그래서 좀 믹스해서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촉촉해 보이는 물광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크림 블러셔를 사용하는 게 좋고 네. 또 지속력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가루타입 블러셔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T존과 여기 볼 부분 앞쪽 미나 트와이스 wants to know 사랑스럽게 보이려면 볼터치 위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팁이 있을까요? 좀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는 볼 앞부분이나 눈 바로 밑쪽부터 이 광대 쪽 부분으로 살짝 그라데이션해서 거의 매주 되는 것 같은데요? 매주 그리고 네.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한 10번 한 최소 10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그리고 쉐이딩으로 네. 미나 씨 얼굴을 조금 갸름해 보이게 글리터를 네. 사용할 때는 눈 앞머리부터 눈동자 밑에 정도 쪽까지 3분의 1 정도까지 잠깐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아니 메이크업 하셔도 되시는데 네네. 여기서 잠깐 우리 존을 위한 왜요? 메이크업 프리즈 타임 돌아왔습니다 예. 아 진짜 매주 저한테 뭐 시키는 건데 아 근데 우리 쟈이 매주 이 실력이 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늘 이번 주 퀴즈는 뭘까요 선생님? 글리터를 밀착을 시킬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제품 중에서 한 가지를 사용하면 밀착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번 파운데이션 네. 2번 젤 타입 투명 립글로스 3번 파우더 4번 섀도우 제 생각에는 립글로스 아닌 것 같고 이미 글리터 했잖아요 립글로스 네. 하면 더 반짝반짝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섀도우 색깔은 어두워져가지고 그거 원하지 않고 그래서 파운데이션 오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선생님 그쵸? 네네 맞아요? 아닙니다 네 립글로스가 정답이에요 정말이요? 네네 많이 바르는 게 아니고 살짝만 네. 묻혀서 네. 바르고 그 위에 글리터 가루 타입의 글리터를 얹으면 네. 밀착력이 훨씬 높아져요 그럼 티 안 나요? 그럼요 티 안 나요 자, 이제 립을 바를 건데요 네. 립은 베이스 컬러로 입술 색깔 비슷한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균일하게 색감을 맞춘 다음에 포인트 네. 립 컬러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바로 우리 미나 씨가 원한 눈 쪽은 좀 약간 블링블링하면서 화려한 그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는 네.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궁금하겠다, 그죠? 네,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포인트 컬러도 너무 진하거나 레드 색깔보다는 비슷한 계열의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안쪽부터 그라데이션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팅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는 아까부터 쭉 봤지만 지금 우리 미나 씨가 너무 예쁘게 되게 달라졌거든요. 우리 미나 씨도 빨리 궁금하실 텐데 빨리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줄까요? 네. 진짜요? 네네. 알겠어요. 아이고, 좀 기다릴까요? 그럼 옷까지 그래요. 옷, 헤어스타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다 바꾸면 더 이쁘지 않을까요? 더 예쁘죠. 그죠.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네. 이렇게 하고 네.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오케이. 네. Now that we're done with Mina's makeup, it's time to escort our male client to the makeover chair. Yeah. So, Minu, please join us. 안녕하세요. 우리 민우 씨 다시 보니까 반갑네요. 네. 네. 혹시 그 소개팅 상대분 보셨어요? 네. 아니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메이크업부터 시작해 보시죠. 네. 메이크업은 피부 표현을 그냥 깨끗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하고 그다음에 이 눈썹 정리를 깨끗하게 해줘서 전체적으로 그냥 깨끗한 느낌으로만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 진짜 남자분들 그 눈썹 잘생기신 분들이 너무 좋던데 눈썹이 메이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눈썹이랑 뭐 쉐이딩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요새 남자분들이 그 비비크림? 네. 그렇게 많이 바른대요. 아, 그래요? 일반인 분들도, 연예인 분들 말고 일반인 네. 분들도. 뭐, 잘생긴 남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경쟁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죠. 그런 그래서. 거에 그런 경쟁 의식을 느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럼 저한테 평상시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다녀요? 아니요. 제가 나갈 때는 제가 네. 그 컨실러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컨실러 써야 돼요. 왜냐면 안 쓰면, 안 쓰면 다른 사람들 다 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아. 물어보는 거예요. 군데군데 피부를 조금 다크닝을 생기게 하는 부분에 맞는 타입의 컨실러로 네. 좀 얇게 팍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네. 얇게 그 파운데이션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얇고 네. 쉽게 바를 수 있어요. 이제 눈썹 관리 하시는 거죠? 네네. 이제 눈썹을 정리. 근데 밑에 쪽으로만 정리할 거라 네. 많이 티는 안 나실 거예요.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네. 숱이 많이 나 있는. 눈썹을 정리했고요. 아, 네. 밑에 살짝 붉어진 부분은 네. 다시 파운데이션 아까 썼던 걸로 계속 네. 커버해줄게요. 이어 보이는 부분에만 네. 색깔을 채워주시는 느낌으로 아.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살짝 코 쪽에 쉐이딩 넣어주고 네. 턱 쪽에도 살짝만 쉐이딩. 기존의 본인의 눈썹을 유지하는 스타일로 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마무리로 립밤 네. 발라드리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그럼 헤어까지 한번 다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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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very exciting, isn't it? Yeah. We are actually setting up two people on a blind date. I know. Right? So, they're going to meet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right now. So, if they like each other, they can continue talking to each other. Yeah. And after some time, if they actually don't like each other, one of them can just leave. They can just go? Yeah, but actually... Someone would be so sad. Oh no, but I think it's gonna be fine. I think they will like each other. Oh, we will have to see what happens. Let's bring our clients out. Okay. Okay. 나와주세요. Oh, be carefu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까 메이크 오버하고 지금 두 분 처음 뵙는 건데 네. 지금 두 분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 서로 인사 살짝 나눠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뭐 벌써 손을 잡아. 와. 그럼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때요? 네,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음은 좀 그렇습니다.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질문 이제 그만하고 네. 두 분께서 대화를 좀 나눠보실 수 있도록 한 시간을 5분 드릴게요. 네. 좋은 시간 가지시길 그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네. 빠지겠습니다. 네. 둘이 얘기 좀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백민우요. 민우요? 백민우요? 네. 아, 네. 그러시구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정민아요. 정민아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이요. 아, 21살이요? 네. 그쪽은? 저 19살이요. 아, 두 살 어린이. 네네네. 아. 저 어디서 오셨어요? 저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어요. 용인요? 네. 아. 어디 사세요? 저 인천이요. 용인에서 인천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너무 어색하죠? 네. 아, 미치겠어요. 너무 어색해요. 저도요. 아, 서로 이상형 처음에 물어보시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정재 같은 스타일도 아시죠? 네. 처음에 메이크업 봤는데 네. 그 존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정재 같은 스타일을 하길래 부럽어요? 아, 아니, 예. 기대할까요? 기대할게요. 아니, 이정재 같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기대를 중간만 아니, 할게. 기다려. 자, 아, 시간 끝. 아, 이전 왜 그래요? 심수정이 같이. 네, 너무 다정하잖아요. 아. 저도 외롭단 말이에요. 아이고. 자, 어쨌든 서로 얘기 나눠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아까 이상형 말씀드릴 때 밝은 분이라 했잖아요. 네, 밝은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민아 씨는 어땠어요? 저는 엄청 뭔가 어색함 때문에 떨렸어요. 아직은 이정재는 꿈이죠. 그래서 네. 괜찮아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아직 좀
조금 알아보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긴 할 텐데 네. 자 그러면 두 분 어쨌거나 살짝 두 분 느낌이 네.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좀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어? 했어요? 네 느낌이 좋다니까 지금 저희도 완전 궁금하네요. 두 분 서로 얼굴 궁금하시죠? 네 안대를 지금 지금요? 지금 벗어볼까요? 괜찮겠어요? 네,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공개 타임. 네. 오. 어떡해. 아, 어떡해. 봤어, 드디어. 봤어요? 어때요? 보겠어요. 보겠어요. 자, 그러면 두 분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요. 네. 네. 자, 결정하셨으면 일단은 데이터 할 마음이 있으시면 아이스링크로 오시고 아니면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아이스링크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셨네요. 와.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러게요. 어떻게 우리 미나 씨가 이상형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와 얼굴을 보니까 어땠어요? 이상형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서 나왔어요. 정말요? 오, 잘 됐네요. 네. 아 그럼 이제 미나 씨만. 네. 나오시면 딱 좋을 텐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렇죠. 네. 시간이 우리 어느 정도 남았죠? 혹시 시계 많이 안 남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그러면 카운트를 한번 세볼까요? 그렇죠. 네 카운트를 한번 우리가 세보고 그 안에 오시면 네. 미나 씨도 마음에 들어 하신 걸로. 네. 네. 안 오시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프고. 네, 네 그렇죠. 3, 2, 1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Please come out. If you're here, oh my god. 어? Oh my god. 진짜 나왔네요. 따라라라라라. 미나 씨도 나오셨네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사하죠? 아 그냥 여기 감사해야죠. 네. 감사하죠. 네. 미나 씨도 우리 민우 씨가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렇죠. 네. 어떤 이정재 같은 스타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이정재가 아니더라도 네. 네. 마음에 분명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막 눈물이 비치네요. 되게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 어딨어요. 진짜요. 진짜 와. 그쵸. 네. 자. 아 그러면 두 분이 네. 멋진 데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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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시고요. 네. 애기 낳으시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블라인드 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 보내시길 바랄게요. Be 네. beautiful. Be confident. Merry Christmas. Bye bye. 와, 안 돼. 너 잘 탄다. 나 무겁지 않냐? 진짜? 그래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왔어 잘 왔어. 쟤 너무 잘 타는 거 아니야? 왜? 오 대박이다. 그니까 재밌어. 소름돋는다. 너무 좋아. 내 덕에 이런 거 다 보지. 미안. 재밌다. 나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어? 크리스마스 때? 친구랑 놀라 그랬는데 뺄까? 빼요 빼요 누리고 가요. 누리고? 좋지. 그래 Welcome back to Talkin' Tip. I'm Jenny Jo. Welcome to your haven of all things K-beauty. Now, 'tis the season to be jolly and be festive. And here in Korea, I hit the streets and there are so many couples over there, and I was feeling a little bit lonely.
I wish just for 24 hours I could have one pseudo boyfriend for the sake of the holidays. Do we have some sort of a style cast magic wand?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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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Ta-da! Wow, well then, let us call Wingardium Leviosa! Ding! Nothing happened. Wingardium Stalkers Leviosa! Whoa! Ding! Whoa! Oh my god! Oh my! A man has appeared. What just happened? Welcome, John. Sit down. Okay. Hi! Alright, hi! He looks like he's a little taken aback. But welcome to Talkin' Tip! Thank you! Yes! Good to be here. Yeah, well, you are here because, well, I just wanted a pseudo-boyfriend for 24 hours. So I'm your boyfriend now? Just for 24 hours. I'm a boyfriend for rent? Yes. Don't get attached, okay? I worry, okay? You can't like me too much. No, right. I'm just kidding. But, I mean, we're really here together because, you know, to get into the festive mood, but also kind of, you know, get a little close with our viewers and share a little bit about, you know, what a regular couple might potentially talk about when it comes to beauty, right? Sounds good. And also, you've learned quite a lot up until this point, right? Actually, I did. So the most important word so far, I think, is gradation. Yeah. Gradation, that's what, right? That's hard to do and say. Exactly. Do you think after all this time you can actually do it? I think so. I'm quite comfortable. On yourself? No. I think I'm going to try on you. On me? Yeah. No. I don't. Absolutely. No. I don't think I can trust a guy with makeup unless he's a makeup artist. You can trust your boyfriend, right? Oh, that's... Oh, wow. He went there. Yeah. Well, why don't we kaibaibo, rock, paper, scissors for it then. Okay. So if you win, you could do it. Yeah. And if it's good, I'll let you do the other eye. If it's bad, I get to put makeup on you. Oh, all right. Okay. Kaibaibo. Oh! Oh, my God. Oh, this is going to be so fun. Please be gentle. So we're going to do eyeshadow. Eyeshadow. And you're going to show us what you've learned up until this point. All right. Okay. What are you going to use? Yeah, I'm going to go for that. That looks so much more fun. I think I just set myself up for that. Okay, please be gentle. Okay, close your eyes. Okay. All right, it's really exciting. This is actually really scary because I can't see anything. I only hear his voice. Oh, he's kind of starting from the top. Now, the point is, for those of you guys who want to put a little makeup on your lady friends. Sorry. He's laughing. That's all right. Oh my goodness. That's not that bad. John, that's not gradation. That is... That's like blotchy. How many points out of 10? 8. Oh, I got an 8. That's not that bad. Yeah, that's not that bad. Because my expectations are quite low. Uh-huh. But I can show you what I kind of learned. Uh-oh. Even though you did a good job. Okay. So what do you want to do? I think, you know, having grown up in the States, we're so used to putting blush like right by our cheekbones. But I think throughout the program and just being here in Korea, you kind of learn that in order to look a little bit more youthful and younger, you're going to put blush like right about here. All right. In Korean, do they say 볼터치? That's why they say 볼터치? Because this is your cheek, 볼. Ah, I thought it's actually because it looks like a ball. That's why they said it's a ball. You know, when you're going for like the Korean like K-beauty look. Okay, please don't go too pink. Oh, John. Oh, so handsome he. Everybody starts laughing in the room. That's not a good sign. It cannot be good. No one's laughing. There's nobody here but you and me. All right. I just have to like put a wall. Oh my god, what are you doing? It's not like coming on. You can barely see it, right? Here, ready? Yep. For the unveiling.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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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Oh my god. Oh, he looks like a real live Ryan. When Ryan's like shy. You know the emoticon? Yeah. Oh my god. Okay, so you've learned a lot, right? Yeah, absolutely. But you know, I'm actually curious about one thing. You know, like guys, especially here in Korea, they sometimes do like some makeup, right? They use like foundation, they use BB cream, concealer, what I use, for example, sometimes. You use concealer? Yeah, because you know, I gotta cover my dark circles. Yeah. Do you blend well when you put your BB cream on? I actually don't use a lot of BB cream. Well, okay, barely so just concealer? Yeah, just concealer. And I think one thing to keep in mind is to find the color that fits you. Yeah. Because when you think of like BB cream, you know, you have ones that have sunblock, ones that don't. Finding that perfect tone is so important. But what about you? As a male, what are some things that you see and you think, ooh, what's that? Or things that kind of bother you? With girls, I think, yeah, definitely one thing would be the lipstick.
If they actually, you know, having dinner and mm-hmm. they eat something uh-huh. and afterwards they open their mouth and it's like all lipstick all over the teeth. Oh no. Oh my God. I think a good tip to keep in mind is after you put lipstick on, you just take, you know, tissue yeah. and just give it a little kiss. You try, John. So romantic. That felt really intimate. That was weird. Well, John, it's been a pleasure. And I shall be waiting for you outside. We can finish the day with a delicious dinner that I'm sure you have prepared for. Absolutely. I don't know if he's lying or not. Well, nonetheless, on a serious note, thank you so much. It was enjoyable. And I'll see you after the show. All right, thank you. All right, let's say bye to our viewers. Until next time, check us out again. Bye, guys.